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원장님, 오늘은 되게 추억을 부르는 듯한 기구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주 뭐, 정감 가죠. 완전 정감 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베트남 그 출장 갔을 때, 네.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먹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베트남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스테인리스로. 네. 근데 아직 뭐 그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베트남 추출법. 네. 그러니까 베트남 커피가 아니고, 물론 베트남에는 커피도 생산되지만, 네. 베트남 우리 이태리 그러면 에스프레소, 또 핸드드립은 또 일본, 그죠? 뭐 이러듯이 베트남 추출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한국 분들이 베트남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행 갔다가 이런 핀이라는 도구도 많이 사오시기도 하고. 이런 건 진짜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커피 기계 보면 가정용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죠. 네. 뭐 캡슐 있고, 에스프레소 가정용 있고, 또 이렇게 업소용 있죠. 그냥 핀의 업소용. 그러니까 핀의 그죠. 가정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1인용, 2인용, 요걸 한, 뭐, 우리나라의 커피 한 잔 따지면, 물론 베트남은 진하게 먹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한 10잔 정도 추천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잔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용량이죠. 오, 괜찮다. 그럼요. 그래서 베트남 로컬 카페 가보니까 이런 걸 한 10개 놓고, 그냥 공구만,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세트만 하면 저절로 추출됩니다. 간편하지만 또 네. 맛있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제가 하면서 물론 저는 에스프레소 커피 기계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또 에스프레소 전문가로 어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어때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화된 에스프레소일 뿐이고 이런 건 내 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손맛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보면 이태리 가면 어때요?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커피가 뭘까요? 에스프레소? 그러나 우리는? 믹스커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렇죠. 우리 믹스는 바리스타 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메리카노 많이 먹잖아요. 뭐 똑같다는 얘기죠. 베트남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있다면 중요한 건 어때요? 이 핀이라는 어떤 기구로 추출된 커피가 중요하지겠죠. 그래서 말하고 또 그런 베트남의 어떤 커피와 베트남 사람들이 즐기는 커피 방식과 이걸 좀 더 각색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추출법으로 또 우리 에스프레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메뉴들 이런 걸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베트남 추출 기구 커피 핀이라고 하죠. 핀 어떤 추출 기구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커피 담는데 밑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습니다. 구멍이 뚫어져서 우리가 에스프레소에서 템핑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 보면 에스프레소는 가압을 이어 추출한다면 우리 드립은 중력을 위해서 추출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핀은 에스프레소 방식과 드립 방식을 약간 좀 짬뽕했다 그런 어떤 개념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식 드립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어때요? 좀 천천히 진하게 내리는 커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입자 크기를 좀 가늘게 갈아요. 그리고 어때요? 좀 많이 좀 다져줍니다. 이때 바로 또 어때요? 에스프레소 템핑, 템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요걸 이제 잘 다져주면 어때요? 커피가 좀 더 진하게 넣어져. 요걸 어때요? 용량이 좀 1인용, 그 다음에 어때요? 2인용, 그 다음에 어때요? 대용량.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때, 저도 이제 이걸 만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찾아낸 부분인데, 보시면, 저 밑에 구멍 어떤 사이즈를 좀 보시면 이 대용량의 사이즈하고 이렇게 좀 작은 용량의 사이즈가 구멍이 다릅니다. 이 두 개를 추출할 때 커피 입자 크기 또한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구멍이 좀 작은 거에 입자가 너무 가늘어 버리면 천천히 나가버리고 또 이렇게 구멍이 아까 큰 데다가 이렇게 구멍이 송송도 크죠. 이런 데다가 입자가 너무 굵으면 너무 빨리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용 기구에는 조금 입자 우리 그냥 드립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대용량에는 에스프레소 입자 크기보다 조금 굵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아주 추출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커피 사용량은 한 잔에 한 10g 정도를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은 50ml
그러니까 요걸 기준 잡으시고 이제 그 용량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요걸로는 2인분을 추출할 거고 요거는 20인분을 한번 제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g의 커피를 사용해서 100ml를 물을 부을 거고 여기는 200g을 사용해 가지고 물은 800ml를 그 1리터 정도를 제가 부어서 한번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를 넣고, 자, 제가 위생장갑을 좀 끼고요. 자, 이걸로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천천히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다져주면, 이 템핑을 해주면, 아무래도 물이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커피가 훨씬 더 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수평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꼭 눌러서 잘 다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것 또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요걸로 다져준 다음에 요거는 제가 컵 위에 올려서 추출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부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이런 어떤 그 레시피, 어떤 그람수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입적 크기는 여러분들 기준만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더 가늘게 또는 더 양 많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굵게 또는 더 양 적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어떤 커피하고를 만나더라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맛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드립이든 에스프레소든 좀 더 진하게 내리고 잔다면, 뜸들이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더 진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뜸들이기는 위에다가 물을 조금만 부어줍니다. 그래서 커피가 우리 드립에 뜸들이기 하듯이 그냥 붓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에 다 덮일 정도로 이제 물을 부어서 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커피가 어때요? 물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좀 뜸들이게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추출이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뜸들이기 안 하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뜸들이기 하고 나면 좀 더 진하게 논다는 거죠. 만약에 뭐 시간이 없다면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제가 방송을 하니까 한 30초 정도를 한번 뜸들이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레시피 알려줬지만 제가 이제 100ml 정도의 물을 붓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부었으면 어때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아놔야 어때요? 향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놓습니다. 여기는 1리터 정도의 물을 붓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추출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 커피를 가지고 제가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베트남 커피가 이렇게 2인용 또 대용량 두 개가 이제 추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이제 다 아주 진하게 이렇게 커피가 이제 추출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또 드린다면, 제가 이제 아까 알려드린 어떤 레시피는 신맛과 쓴맛이 같이 공존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좀 더 나는 쓴맛을 원한다 그러면 이 큰 것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한 번 더 붓게 되면 이제 쓴맛이 납니다. 제가 우리 전에 방송할 때 드립이라든가 에스프레소 방송할 때 추출 방송을 할 때 제가 단계별로 어떤 맛이 나오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또 맛을 또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넣고 옆에다가 한 번 또 물을 부어서 진짜 요 두 번째에 쓴맛이 나오는지 이따가 한 번 또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출된 걸 가지고 어때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출됐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에스프레소 커피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고 이제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바로 지금부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카노 핫 아이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제가 핫은 한 잔 기준으로 만들 거고 아이스는 어때요? 우리 에스프레소 똑같이 두 잔 기준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출이 끝나면 보통 한 제가 아까 1리터 정도를 제가 물을 부었죠. 그러면 추출된 양은 커피가 먹고 남는 부분까지 빼버리면 보통 한 600ml에서 700ml 사이 정도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한 잔 기준 30ml 정도를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0ml, 그 다음에 여기는 60ml 이렇게 넣어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제가 여기는 그냥 노멀한 아메리카노 핀을 이용한 응용 메뉴죠. 응용 메뉴 아메리카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연유를 넣어서 따뜻한 핀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유는 한 잔 기준 한 15ml죠. 15에서 한 20ml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먼저 연유를 넣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제가 뜨거운 물 좀 받겠습니다. 베트남 커피는 꼭 연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이 덥고 하다 보니까 연유를 많이 넣어서 먹는 거지 꼭 연유를 먹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동남아 쪽 가보면 태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나라를 가도 상당히 연유를 많이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유도 제가 넣었습니다. 어떻게 연유가 들어가니까 꼭 라떼처럼 이렇게 느낌이 오죠. 색깔 자체가. 이따가 이렇게 또 한번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그냥 로만한 아이스, 여기는 연유가 들어간 아이스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아이스니까 제가 아까도 두 잔 베이스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 20에서 30ml 정도. 여기서 이제 커피를 제가 60ml를 계량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핀으로 네. 제가 이렇게 메뉴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베트남 핀은 그냥 드셔도 되고 제가 베트남 가니까 굉장히 진하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희석해서 먹는 것보다 그냥 이 자체를 그냥 부어서 먹는 정도. 그래서 연유를 타서 많이 드시더라는 거죠. 왜? 아무래도 더우니까 좀 이렇게 달콤한 걸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때요? 또 이런 노멀한 것도 많이 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핀을 내릴 때 첫 번째 내린 거 제가 기본적인 내린 거 이거 만든 거 근데 어때요? 한 번 더 내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합쳐진다면 어때요? 더 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여기가 덜, 첫 번째 나온 커피가 덜 쓰고 두 번째 나온 게 더 쓴지를 한번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거. 네, 첫 번째. 네,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신납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거,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거. 좀 더 쓰다는 거. 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죠? 그러면 또 커피를 또 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까 얘는 어때요? 제가 물을 부었지만 여기는 물을 안 붓고 그냥 바로 이렇게 끝까지 내리는 거니까 어때요? 룸보 같은 느낌?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다 내리는 거. 이제 한 번 더 마셔 보겠습니다. 합친 게. 그죠? 얘는 두 잔 들어갔으니까 좀 진하겠죠? 네, 농도도 진하고 네. 쓰기도 쓰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지금 좀 쓰면 얘는 이제 그냥 첫 번째 땄으니까 좀 덜 쓰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또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겠죠. 네. 정말 그런지 맛을 보겠습니다. 와. 전혀 쓴맛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렇죠. 굉장히 깔끔해요. 우와, 너무 맛있어요. 얘는 이제 물을 안 탄 거, 얘는 물을 탄 거. 이게 그렇죠. 똑같은 커피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맛이 굉장히 달라요. 자, 이제 연유 어떻게 드신다고? 얘는 잘 저어서. 네.
우리 고유리 부원장님이 단 걸 참 좋아하시니까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라떼 같죠? 저도 제가 동남아 가서 할 때 제가 메뉴 시키는 게 이렇게 나온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라떼를 안 시켰다고 하니까 이렇게 연유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꼭 라떼 같아요. 이거죠 이거. 오 맛있어요. 그냥 우유가 들어간 라떼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근데 부드럽고 단맛이 은은하게 있어서 네 좋아요. 이거는 또 일반적인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겠죠. 핀 아메리카노. 핀 아메리카노. 와 이거 그죠? 똑같죠? 에스프레소 아니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에스프레소 기계 하시는 분들이 또 싫어할까? 아이 그러지 않겠죠. 마음이 다 넓으셔서 싫어하지 그죠? 않으세요. 뭐 또 에스프레소 기계 하시면서 이런 게 있으면 기계라는 거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으니까 네. 또 하나 있으면 기계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뭐 집어던지지만 않으면 그렇죠. 네,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연유 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거는 그냥 죽음이다. 이 하얀색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와 아 이것도 이렇게 만들면 필요한 만큼만 녹이면 되겠네요. 아 그죠? 아주 달게 못 치면 다 녹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녹이고 오 라떼요 라떼 라떼 색깔이 완전 라떼예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되게 맛있어요. 많이 먹는 거 보니까 맛있나 보네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지 이거. 아니 카페 가서 돈 주고 커피를 왜 사 먹어요 라고 하면 안 되겠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 주고 사 먹어도 맛있지만 네, 네. 정성이 들어간 베트남식도 네, 집에서 만들어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혹시 이런 뭐 핀 기구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물용으로 많이 주시는데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버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신다면 굳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에스프레소 기계가 없어도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불 없이. 그렇죠. 불도 없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때요?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 스타일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또 뭐죠? 두 번째 많이 먹는 메뉴가? 라떼. 라떼를 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라떼 하나는 어때요? 연유가 들어간 라떼.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잔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사용했던 이런 잔을 써도 얼마든지 더 이쁘게 그릴 수 있겠죠. 또 이 베트남 핀은 드립처럼 지용성 물질을 완전히 다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크레마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잔에 담고 부으면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떼 아트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때요? 전체적인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유리잔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라떼, 여기는 제가 연유가 들어간 라떼, 여기도 또 15ml에서 20ml 정도, 제가 15ml 정도를 담겠습니다. 커피는 똑같이 30ml를 넣겠습니다. 우유를 제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여러분들 뭐 늘 보셨던 라떼. 여기는 이제 연유가 들어간 라떼죠. 이렇게 또 거품을 이렇게 살짝 띄워도 그죠? 제가 여기는 거품을 안 띄웠고 여기는 거품을 살짝 띄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이스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는 제가 60ml 넣을 거니까 연유도 30ml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더 넣을까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 아닌데. 커피를 60ml를 계량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우유를 먼저 붓고 커피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붓겠습니다. 여기도 우유를 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연유 안 들어간 거, 뭐 일반적인 라떼. 여기는 이제 연유 라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라떼. 핀라떼. 오. 굉장히 고소해요.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에스프레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직접 진하게 드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소한 맛이 있겠죠. 그냥 먹기 익기 없기. 거품을 즐기려고. 아, 그래도 이 밑에 거는 연유가 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젖지 않고 그냥 먹으면 요 커피랑 우유랑 섞인 부분이 살짝 달아요. 그리고 거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대로 먹어도 네, 아주 매력이 있고요. 이번에는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또 아메리카노 또 틀리게 또 새로운 느낌이죠, 그죠? 이제는 또 라떼의 그 맛과 또 연유가 잘 혼합되는 어떤 느낌? JMT라고 하죠. JMT 맛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좋으면 연유 맛이 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뭐 직접 드실 거니까. 이게 평소에 그러면, 에스프레소로 네. 만들었을 때의 비주얼이랑 또 달라요. 커피 추출된 액기스의 고형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조금 더 되게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 그죠? 네. 오, 맛있어요. 오, 시원하니 좋네요. 자, 떠오르니. 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아, 맛있겠다. 안 먹어도 맛있어. 벌써 맛있어. 그쵸, 아이스에 또 거품을 또 띄울 수 있으면 또 거품을 띄우면 그죠? 오, 거품을 또 무섭게 먹을 수 있겠죠. 네. 라떼 종류도 맛있는데, 좀 훨씬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고소하고, 좀 크리미한 느낌이 좀 더 많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베트남, 많은 분들이 베트남 가면 이제 연유 커피를 이렇게 또 많이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근데 또 베트남 커피가 꼭 연유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은 베트남 그러면 어때요? 이 핀으로 100% 로부스타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로부스타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로부스타를 로컬에서 많이 쓰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아라비카로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 오늘도 제가 100% 아라비카를 가지고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이런 추출 방법이 중요한 거지. 뭐 꼭 연유를 넣어라, 넣지 말라, 로부스타를 써라, 아라비카를 써라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드신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바로 요리다. 그죠? 저는 항상 늘 외치지만 저는 커피 요리사다. 저는 항상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홈 바리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홈 카피 요리사. 그죠? 뭐 그래서 항상 늘 즐겁게 이렇게 또 만들어 드시고 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또 그래도 뭐 한국 분들이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베트남 가서 이 커피는 꼭 먹고 왔어요. 베트남 가면 꼭 이 커피는 꼭 먹고 와라 하는 또 있더라는 거죠. 새로 메뉴. 무슨 메뉴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기대라고 기다리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